벤츠 EQS 350 모델입니다. 시승 차량은 KCC 오토 마포 전시장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전면부의 느낌은 벤츠의 세련된 느낌,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릴은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답게 막혀있는데요. 앞쪽에 큼직한 벤츠 엠블럼 주변으로 조그맣게 삼각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의외로 프렁크라고 하죠. 엔진이 있던 부분에 전기모터랑 배터리가 바닥 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쪽에 공간을 조금 배려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벤츠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 공기 저항이 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캐포드 스타일 비슷하면서도 뒤쪽을 패스트백 형태로 마무리해 줬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아마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5m가 넘는 전장과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은 근사합니다.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안정감 있는 모습이 좋고요.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0, 21입니다. 운전석 앞쪽 핸들에 뭔가 열릴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눌러서 열어보면 워셔액 주입구입니다. 독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 핸더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연료주입구랑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후 측면에서도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을 것 같지 않는 동글동글하고 유연한 느낌의 디자인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약간 통통하면서도 테일라이트가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좋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모조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디퓨저는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해주면서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에는 살짝 립 스포일러도 덧대주고 있고요. 벤츠 엠블럼을 살짝 눌러주면 전동 테일게이트를 오픈시킬 수가 있고요. 속도도 적절하고 각도 그리고 소음도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공간은 이 테일게이트가 유리랑 문이 같이 열리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의 활용도는 좋을 것 같고요. 측면의 조명도 운전석 뒤쪽, 조수석 뒤쪽에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 파여 있는데요. 아래쪽에 깊이 있게 공간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형태로 게이트가 열리면 조금 더 뒤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도 굉장히 깊은데요. 이 아래쪽에다가 자동차 관리 용품하고 약간의 이 마트에서 장본 것들 보관만 하셔도 충분히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패드도 굉장히 두툼한 편이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플레이트에 이 금속 재질 알루미늄을 덧대주고 있어서 지금 보호 비닐이 있어서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하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러운 차량에 잘 어울리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벤츠의 최근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브론즈 골드라고 하나요? 이 컬러가 되게 절묘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는 사용을 할 때 팝업 형태로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 도어 손잡이 모두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 갖춰져 있고요. 도어는 차량의 크기나 전체적인 그레이드를 봤을 때 굉장히 두툼한 편이고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도어를 닫았을 때 이 체결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아주 좋고요. 선루프는 가운데에 바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다 보니까 실내 분위기는 깔끔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트 확실히 개방감 좋고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죠.
소재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위쪽의 재질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기존의 알칸타라라든가 가죽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오염이나 흠집에도 강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안쪽에 역시 이 브론즈 골드 컬러 같은데요. 기존의 흔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하면서도 희소성 있는 그런 느낌들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열산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한 전동 시트 구성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3D 서라운드를 포함한 부메스터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이 아래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적극적이죠. 맥포켓은 이 페트병을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 잡아 당기면 됩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레터링에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 럼버 서포트 벤츠 차량들은 시트의 기본 컨트롤은 도어에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럼버 서포트,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는 시트 아래쪽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시트 구성을 보면 보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죠.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트 키네틱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의 형상이나 쿠션감 그리고 포지션 같은 거 조절도 개인에 따라서 편안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은 조금 높은 편이고 아래쪽에 공간을 띄워놨는데요. 이쪽에도 수납이 꽤나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저 앞쪽으로 USB C타입 충전 단자 두개 갖춰주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요런데도 EQS, EQE도 아니고 EQS 정도면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A 타입 지원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요 아래쪽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레버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는 로터리인데 최근에 나온 세련된 로터리 타입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항공기 엔진, 제트 엔진을 형상화시켰다고 하는데 꽤나 근사한 편이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라서 내연기관하고의 차별화는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가죽 질감 좋고 이 그립 자체도 도톰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전자의 니즈를 아주 잘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UD는 큼직하면서 폰트 구성 좋고요. 컬러의 색감도 좋고 주변부의 또렷하게 해상도 좋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여느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기억을 하고 있고 메인 AV에는 12.8인치인가요? 어쨌든 두 디스플레이 모두가 12인치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큼직하게 구성 잘 해주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네, 이런 느낌이고 이 스틱 타입 스위치 구성의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 나오는 벤츠 차량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볼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구성 잘 해져 있고요. 이 스티어링 위에 있는 리모컨만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되고 나면은 금방 할수 있어서 오히려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를 확대시켜서 주변의 차량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구성이죠.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이 위쪽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기능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강하게, 약하게, 끄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 콕핏 위에도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꾸며놨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정말 적극적인 편이죠. 큼직한 화면 구성에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딱 구성을 해놨는데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9% 정도 충전이 돼 있는데 500km가 넘죠. 주행 가는 거리가. 물론 계절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3D 기능 같은 거나 티팩 기능 같은 것들은 대응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도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볼수 있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내 차가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초미세먼지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공기 질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추후에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구현한 차량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더 메르세데스 벤츠가 적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기능이 이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터치를 조금 많이 해야 되지만 스티어링 위쪽에 있는 요 컨트롤만 잘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요. 물리키 같은 것들도 아래쪽에 조금 배려를 해놨는데 요런 정도면은 사용할 때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하키 형태로 구성을 해놔서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 놨고요.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아, 요런 것도 참 고급스럽게 잘 나옵니다. 근데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좀 많은 것 같고요. 요 부분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단자 C타입으로 두개 마련을 해 뒀고요. 컵홀더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사용할 때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쓸수 있도록. 네. 텐션 괜찮고요.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칭찬했던 그 재질 같은 재질이고요. 양문형으로 열리고 안쪽에 공간 굉장히 깊고 좋습니다. USB C타입 단자 여기 두개또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6개가 발견이 됐는데 아무튼 USB 단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이런 끝에 마무리도 벤츠 참 좋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화면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고, 안쪽에 깊이도 있고, 높이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꼼꼼 하고요. 선바이저의 거울은 오픈시켜 보면, 아, 위쪽에 LED 조명 준비가 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커버랑. 거울 크기는 조금만 더 높이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고요. 맵등 주변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반영을 해뒀고 실내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SOS 콜 기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너 커튼이나 이 선루프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에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버튼 타입이나 이 레버 타입이 조금 더 아직은 편한 것 같습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을 얇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해 놨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훨씬 더 좋게 보이고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프레임리스토어에서 앞쪽의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뒤쪽에 창은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소재 선택 좋고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이죠. 맵포켓도 충분히 뒷좌석치고는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플레이트에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고요. 시트를 가장 아래쪽으로 지금 낮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는 내연기관 차량하고 S클래스랑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기차 중에서 이 정도의 시트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한 편에 속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라인이 근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 이쁘죠.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도가 조금 서 있어서 이 부분도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합니다. ISO 픽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는 이 팝업이 될수 있게끔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살짝 눌렀을 때는 소소하게 이 거치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갑 같은 거 살짝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팝업돼서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 깔끔하게 잘 해뒀습니다. 비필러 쪽에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에도 갖춰주고 있고요. 아,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조장치는 4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바람의 색이랑 포지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유리부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 좋고요. LED 라이트는 마치 그 예전에 할로겐 램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은근하게 구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콕핏의 구성은 다분히 전기차스러운 느낌 잘 표현을 해줬고요. 빤딱빤딱 하는 것이 또, 아, 요렇게 보니까 재질이 빤딱빤딱하게 크게 또 거슬리지 않네요. 뒤쪽에서 보니까. 스티어링의 구성 너무 이쁘죠? 도심 주행이나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5m가 넘는 전장 그리고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크기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해주고 있고 또 여유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앞뒤 멀티링크 구조의 에어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지만 승차감에 대한 느낌들,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뒷좌석은 내연기관에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은 글쎄요, 에어서스펜션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시트 특히 이제 등받이 부분이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약간 짧은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연기관 S클래스를 생각하셨던 오너분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과격하게 차량을 좀 몰아붙여봐도 아주 잘 견뎌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 보타 같은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좋고 이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무겁다라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쫀득쫀득하게 찰지면서도 무게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꾸준하게 유지해두는 아주 매력적인 세팅이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재원상 440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50 차량이 47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의 공인 전비는 두 차량 모두 500km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2% 정도 충전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53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물론 전기차가 주변의 이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온이 매우 낮다든가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전비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체감하는 전비는 400km 후반대 정도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9월 날씨 조건이라고 하면 가볍게 500km 이상은 주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장 구성은 굉장히 좋고요. 통풍 시트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안장 부분은 쿠션도 그렇고 포지션도 이 뒤쪽에 엉덩이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을 아주 잘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살짝 아쉽더라도 에어서스펜션이 제대로 작동을 해주니까 승차감의 불만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바닥 쪽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과격한 와인딩 로드 같은 것들을 주파하더라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트랙션도 아주 균일하게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툴르더라도 차량을 얼마든지 다이나믹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큼직한 유리 덕분에 이 뒤에 앉았을 때의 개방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4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비필러랑 가운데에 리어 전용 에어벤트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냉각 효율도 좋고 민감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안락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력은 약 환산했을 때 290마력 정도? 예, 300마력이 조금 안 되고요. 토크는 57.6kgm인데 450 모델하고 마력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토크는 1 이하로 0. 몇 정도, 0.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글쎄요. 이 차 일반인 분들이 운행을 하시면 이 힘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350인지 450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장르를 나눠 보자면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뒤쪽에 앉아서 기사분을 두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회장님보다는 오너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화려한 편인데요. 화려하지만 과하다라는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은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잔진동 같은 것들, 큰 진동도 모두 다 잘 걸러주고요. 450 모델은 21인치인데 시승하고 있는 350 모델은 20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소소한 부분이지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크게 승차감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점은 찾기 어렵고요. 소음 부분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의 대응이 좋아서 이중접합 차음유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유리 약간 도톰하긴 합니다만은 일반 유리가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바깥에서 봤을 때에 유연하게 생긴 공기 흐름을 유연하게 해줄 것 같은 디자인 덕분에 130, 140 정도까지 속도를 높이더라도 크게 풍절음이 거슬리진 않습니다. 정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구현해주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앞좌석에서 이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시스템이 정말 괜찮았는데 뒤에 앉았을 때도 바로 이 귓가에서 뭔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의 사운드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3D 서라운드를 포함하고 있는 부메스터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 모두 다 또렷하게 해상도가 좋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하고 이 생생한 느낌, 저음하고 중음 때에서의 이 탄탄하게 꽉 잡아주고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인디비주얼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터의 반응, 브레이크의 반응, 뭐 셰시 컨트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개인의 기호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도 상당히 민감하고 정확하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 단계마다 아주 이 거리 측정이 정확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차량을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에 대한 이 반자율주행의 반응 같은 것들도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어색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강력하게 회생제동을 걸 수 있고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꺼버릴 수도 있고 단순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강하게 또는 약하게 아니면 꺼버리든가 이 편차를 정확하게 설정 미세하게 조종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벤츠가 딱 그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들시프트에서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설정이 가능하죠.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공인전비가 복합 기준으로 4kg인데요. 시승 동안에는 4.4 정도의 복합전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4계절은 한번 겪어봐야 정확한 평균 전비, 복합이든 도심이든 고속도로에서든 4계절은 지나봐야지 정확한 전비를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굳이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벤츠의 브레이크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크게 이질감 없이 적응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살짝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작할 때의 부담감도 없고요. 차를 확실하게 좀 든든하고 아, 이 차는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거든요.
푸른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티어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트랙션 같은 것들을 이 접지력 같은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매틱 모델이나 뭐 앞뒤에 모터가 있어서 그립을 조금 더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더더욱 안전할 거는 분명하지만 푸른구동 전기 차량에서도 얼마든지 안정감 있는 주행 가능하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 크게 이 눈길을 제외하고서는 푸른구동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또는 스티어가 너무 일찍 발생해서 내가 컨트롤이 어렵다 이런 느낌은 거의 느끼시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QS 350 모델과 450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450 모델은 AMG 라인에 터치도 들어가 있고 외관에서 봤을 때 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 이 차량은 뒷좌석의 사이드 에어백이 생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0 모델은 뒷좌석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적극적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안전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차량이 3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EQS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350 모델만 선택해도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힘이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글쎄요, 3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차라리 EQS 350 모델 선택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EQS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클러스터나 AVM 모두 다 12인치가 넘고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잘 보시면 콕핏 구성이 이쪽이 반사가 되는 재질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놓고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반사 같은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호 필름이 붙여 있습니다.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제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필름을 제거하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메라 고정 각도 때문에 이 각도에서 오는 약간의 좀 덜 또렷하게 보이는 감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차량 무게도 있고 덩치 크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나 기동성에서 특히 도심 주행을 할 때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차여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든 브랜드에서 제대로 만든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이 무겁고 크지만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내연기관 S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내연기관 S클래스에 특히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이나 공간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량 중에서 이런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영상보다는 실제 이 차를 앉아서 시승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A필러가 많이 누워있고 생각보다는 좀 두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딱 봤을 때에 저는 약간 좀 이 필러 두께가 눈에 자주 좀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요. 눈에 조금 들어오기는 했고요.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고정을 해서 플래그 타입으로 뽑아주면서 그 앞쪽까지 유리를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런 그 두툼한 A필러로 인한 답답한 조금은 거슬릴 수도 있는 포인트들을 벤츠가 아주 잘 대응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좀 멀리까지 이렇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제대로 잘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벤츠 EQS 350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시승 차량은 KCC 오토 마포 전시장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